이 연구 도의장의 당내 쿠데타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의장이 더민주와 손을 잡고서라도 새누리당 차기 의장 결정을 막을 태세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의장을 당내 결정이 아닌 후보 등록을 통해 여야 모든 의원이 뽑자는 이영구 의장의 승부수에 새누리당의 반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였습니다. 이 의장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선출 규칙 개정안을 발의해도 운영위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없고요. 다른 동료 운영위원 몇 분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 문제에서 통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본회의 직권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가 10명으로 직권상정 기준인 3분의 1을 넘고 이 의장이 의장 자격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부결 시에는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붙여야 한다. 요 적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으면 새누리당 내 다수파가 아닌 이 의장 쪽이 낸 후보가 당선되는 파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구애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뭐 세서 또 그 이상의 의석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새누리당은 해당 행위로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테고 당내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연구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